그러게요. 우리 식디가 오늘 1,000원으로 정말 가성비 넘치는 방송 해주실 텐데요. 모창을 그렇게 많이 이게 해주신다면서요? 모창이 이렇게 비슷한 모창이 아니라 우리 라디오를 하다 보면은 노래를 많이 듣잖아요. 그래서 첫 소절을 그 특징만 잡아가지고 좀 하면 그걸 살짝 하고 바로 노래로 넘어갔을 때 되게 재밌어요. 왜냐면 가수가 부르는 게 바로 뒤에 붙으니까. 근데 보통 이렇게 뭔가 시켰을 때 말이 이렇게 계속 길어지면 되게 아, 그럼 불안한데. 그냥 할까요?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. 저 볼빨간 사춘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. 안지영 씨 창법을 너무 좋아해서 어려운데. 여행 이런 것들. 그것도 약간 과장을 해서 이렇게 하이야요 호황하여 막 이런 것들. 이걸 하고 뒤에 여행이 바로 붙으면 재밌다니까요. 아, 뭔지 알겠다. 네. 이승기 씨 것도 되게 이것도 이제 잘한다면서요. 특징이 나랑 결혼. 이승기 씨가 이 음역대 굉장히 넓지만 그 처음 나랑 결혼해 줄래 첫 부분은 되게 저음이에요. 그것도 이제 제가 낼수 있는 최대 저음으로 해서 딱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하고 이승기 씨딱 소절이 나오면 이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죠. 아, 진짜 제가 아끼는 후배인데. 이런 여러분. 이런 거 해요. 이런 아, 거. 그렇구나.